흉가처럼 을씨년스럽기만 한 마이클의 네바다 저택.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지만 그에게 남은 건 노년의 외로움뿐. 사랑했던 아내 케이와 아들 딸에게 가슴 절절한 편지로 초대장을 보냅니다. 가족에게 외면당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는 마이클. 하지만 그의 처량한 신세와는 다르게 그가 하는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받는 거긴 하지만 교황에게 훈장도 수여받았고 표면적으로는 카지노 사업과 무관하며 마피아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듯 정리된 상태입니다. Father, send upon you and remain with you. 훈장 수여가 끝나고 파티장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젊은 청년은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없자 경호원과 몸싸움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빈센트 만치니, 마이클의 형인 산티노의 사생아입니다. 성질이 딱 산티노 같네요. 파티장에는 케이도 와 있는데요. 애틋하게 대하는 마이클과는 다르게 케이는 찬바람이 쌩쌩 봅니다. 그녀가 파티장에 온 건 아들 앤서니의 진로 문제 때문인데요. 앤서니는 로스쿨을 그만두고 음악과가 되려 합니다. 당연히 마이클은 말리지만 몇 마디 말없이 거절하며 방을 나가버립니다. 케이에게 앤서니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녀는 마이클이 친형도 죽인 살인자 그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케이가 나가고 이어서 돈 알토벨로가 들어오는데요. 그는 비토의 시대부터 꼴리오네 패밀리와 가까운 사이로 코니의 대부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든 자신을 강조하며 100만 달러를 꼴리오네 재단에 기부하는데요. 사실 마이클이 벌어준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예전 꼴리오네 패밀리의 구역을 이어받은 자자가 들어와 빈센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데요. 하지만 마이클은 핏덩이들의 마피아 놀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빈센트가 들어오고 자자를 보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 들 무렵 자신의 욕을 한다는 자자에게 충고하고 Yes, it's true. If anyone would say such a thing, they would not be a friend. They would be a dog. My interests don't conflict. Since we have no conflicts, I accept. Make your peace with Mr. Joseph. 두 사람을 화해시킵니다.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All I want to do is protect you from your lawyers can't do that. Why should I be afraid of Joe? 그래도 자신을 위해 흥분한 빈센트가 마음에 들었는지 마이클은 그를 자신의 곁에 두기로 합니다. For a few weeks. Okay. See if you learn. We'll talk about your future. I won't let you down. Yeah. Take the picture. 데이브 3편 시작합니다. 파티가 끝나고 기자와 원나잇을 즐기는 빈센트. 그의 집으로 히트맨이 침입해 그레이스를 인질로 잡는데요. 하지만 빈센트도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총을 쏘는 히트맨을 제압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녀석을 죽여버립니다. 남은 녀석은 어리버리타다 자자가 보낸 사실을 실토하고 역시나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던 마이클이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이클의 말처럼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마이클은 재단을 운영하는 자선사업가의 합법적인 사업체의 오너가 되어 있습니다. 바티칸의 돈을 관리하는 길데이 대주교는 마이클을 불러 통사정을 하는데요. 친구를 통한 잘못된 투자로 7억 달러가 넘는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쨌든 돈의 일부를 메꿔주는 대신 이모빌리아레라는 부동산 업체를 인수하는데 바티칸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500 million dollars and the Corleone receives majority control. Seems in today's world, power to absolve debt, the power of forgiveness. 최종 승인은 교황이 해야 하지만 돈이 급했던 길데이 대주교는 6억 달러를 메꿔주는 대가로 힘을 보태기로 합니다.
country and the history were washed away. 600 million. A motion and a discussion to acquire one... Corleone Capital Investment Immobiliare. Corleone has an ambitious international conglomerate that... 이사회가 열리고 이사들과 주주들의 반대 의견이 오가지만 최대 주주인 바티칸의 동의로 마이클의 계획은 쉽게 진행될 듯 보입니다. Your Excellency, the Vatican Bank feel immobiliare in Mr. Corleone's hat to audit and final right place in Rome. 이모빌리아르 인수로 마이클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메리도 한 가닥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르는 게 더 이상할 따름입니다. 피묻지 않은 돈을 물려주고 싶었던, 아니 피로 얼룩진 자신의 인생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마이클은 메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다르게 피 묻은 손은 쉽게 씻겨지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것도 어마무시한 돈을 눈앞에서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마피아 재단의 노인네들은 이모빌리아레 건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중 욕심이 가장 많은 안토벨러가 마이클을 찾아왔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마이클. 불만은 없지만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알토벨러의 말은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I must please the world learn from him. I learn. 마이클은 이 여우 같은 노인네를 떨쳐내기 위해 회의 소집을 요청합니다. 교황이 위독한 와중에 바티칸에서 마이클의 지분 인수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곳에서도 최종 결정은 교황에게 있고 회의는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나고 맙니다. We had an agreement. This meeting was to be merely... That's all it was. I understand. Your tactics are despicable. What is it? You will take control. Must all sail in the same direction. 회의가 끝나고 루케시는 마이클에게 사업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Godfather. 사업을 원한다면 사업을 해주겠다는 마이클. With fighters, all of them. 마피아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빈센트와 함께 날아가는 마이클. 불같은 성질의 빈센트에게 조언을 하며 회의장에 도착합니다. 꿍꿍이를 알 수 없는 여우 같은 알토벨로는 주인을 본 새끼개 마냥 그를 지켜 세우기에 바쁘고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으니 사업가가 된 듯 어깨에 뽕이 들어간 마피아 보스들은 꼬리를 흔들며 박수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이들과 동업을 끝내기 위해 카지노 지분을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Really 또한 이 자리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 했던 조이 자자를 돌려가게 하며 이야기를 끝마칩니다. He gets the Esquire Award. The newspapers praise him. He is famous. Maybe one day all of you popular. It's true. So, 화를 내며 나가버리는 자자. This day with no respect is for Don Corleone. Very clear to me. He is my enemy. Hey, Joey. We could reason together. Please, let's agree. He doesn't know what he's doing. Really. No, no. 잠시 후 테이블이 흔들리고 헬기를 이용한 총격으로 마피아 보스들은 하나둘씩 쓰러집니다. 겨우 몸을 빼내 달아나는 마이클. Dons were pretty much once I survived deals with Joey Zaza. Altobello. He survived.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머리 회전이 빠른 마이클은 총격을 실행한 자자의 윗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I know what you're thinking. I respect what he's done. The new overthrows the old. It's natural. I'm a businessman first foremost. You tell him from me. Vincent, will you shut up? 성질 나오네요. Has not yet. 발작을 일으키 위해 쓰러지는 마이클. Bullshit. To know that before you read it in the paper, in a coma, on a critical list, the deal goes through in any event. We have an understanding. Good. Everything will be out if Corleone dies. Play for time, can't see. A habit born of. 소식을 전해들은 길데이 주교는 받은 돈을 지키려 하고 코니아 빈센트는 자자에게 복수할 계획을 실행합니다. Okay, it's always mingling with in his own neighborhood. Impossible. It's not impossible. How would you do it? I'd do it myself. Do it. 초라한 마이클 앞에 K가 나타나는데요. 그녀도 못 알아볼 정도로 쇠약해진 마이클. I expected you. No, I know. It's the first time I've seen you look so. I want to thank you for Tom. He's gotten some very good notice, and he's going to be making his in Palermo this Easter. That's a real honor in Sicily. I will be there. I won't miss that. 오랜만에 가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봤습니다. Dad. Just that I dropped by. 빈센트를 찾아온 메리.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데요. 뭐 이래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I love you too, guys.
언제나 경호원을 대동하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자. 그를 처리하기 위해 우선 그를 도발하고 정신이 팔린 사이 축제 인원으로 가져간 히트맨이 총격을 가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축제장에서 빠져나가는 자자. 하지만 그곳이 지옥행 급행열차의 입구가 되어버립니다. 자자. 허락 없이 자자를 처리한 빈센트와 코니에게 화를 내고 I command this. Right or wrong, it was not what I wanted. Do you understand? 빈센트를 따로 불러 아들처럼 타이르는데요. Your father, your brother, we were opposites. I never doubted his love, but his temper. I don't want you to make that mistake. You doing with my daughter? It's too dangerous. Hear me? Okay. When they come. 병실로 알토벨로가 찾아오고 난처한 질문을 하자 죽을 날 받아놓은 노인네처럼 행동합니다. 자자의 이야기가 나오자 배신자까지 언급하며 펄쩍 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데 말이죠. Sicilia. 시실리를 방문한 마이클, 그의 기부금 덕인지 대통령급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시실리의 대부 토마시노를 만나는데요. 마이클의 속마음과는 다르게 알토벨로에 대한 그의 평은 호의적입니다. 또한 루케시에 대한 정보도 얻는데요. Our ships must all sail in Italian politics at least. There, the true mafia.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마이클에게 람베트로 대주교를 추천해 줍니다. Un padrino è saggio. Ed ti farà ricevere. I will go see this cardinal and see if we can work things out. 빈센트와 메리의 관계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마이클. 메리에게 촌스가 너무 가깝다며 설득해 보지만 들어먹질 않습니다. Don't see him anymore. He's right. It's too dangerous. No. Obey me on this. No, Dad. 하지만 마이클은 메리와 빈센트와의 관계를 이용해 빈센트가 알토벨로에게 접근하는 데 이용합니다. Believe me. I have an idea. Say how devoted you are. Tell him your problems. Ask for his help. What problems? Do you want to run away with my daughter? Only you know that if you do, I will become your enemy. 의심 많은 알토벨로는 쉽게 넘어오지 않는데요. 그것 역시 마이클은 꿰뚫고 있습니다. Be indebted to you forever. So then you would work. See, bet you tomorrow. He hints he wants you get insulted because that's his trap. You're not telling me the whole truth. Isn't it true with Michael gone? The girl controls him. You leave the girl out of this. Of course you love. I guess the richest man is the powerful friend. 100%는 아니지만 그의 마음을 얻은 빈센트는 루케시를 속여봤습니다. Vieni. Blessed is the peacemaker be called the child of. 그 사이 마이클은 토마시노와 함께 람베르토 대주교를 만나는데요. 길데이 대주교의 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마침 혈당이 떨어진 마이클은 람베르토 대주교의 동정을 얻는데요. When I'm under stress, sometimes this happens. Mind suffers, the body cries out. Would you like to make your confession? I'm beyond redemption. No. Sometimes the desires are overwhelming, and we must seize the moment. What is the point of confessing if I don't repent? I hear you are a practical man. What have you got to lose? 뒤이어 고해성서까지 하는 마이클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과 살인 지시에 대해 고백합니다. Myself. I killed men. And I ordered men to be killed. Nah, it's useless. Go on, my son. I killed. I ordered the death of my brother. He injured me. 프레도의 살인 진실을 고백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마이클. Your sins are terrible, and it is just that you saw your life be redeemed. I know that you don't believe. Will not change. Ego te absolvo, Filii et Spiritus Sanctus.
그의 말대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륙은 여전히 자신을 옥죄고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마이클. 하지만 끝내 프레도의 살인은 코니에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I confessed my sin. It's not like you. You don't have to confess your sins. It was the man, good man, true priest. Sometimes I think of what drowned. It was God's will. It was a terrible accident. But it's finished. 한편 여우 같은 알토벨로도 계획을 시작하는데요. 현지 히트맨을 고용해 마이클 살해를 의뢰합니다. Solo una spina. Dite me qual è offerta. Io faccio mio paese. 앤서니의 공연을 보기 위해 시실리에 도착한 케이. 마이클은 그녀와 함께 시실리를 여행하는데요. Well, I need him. Let me get in and out of the car. Carry my briefcase. You're still a liar, Michael. Have fun. And tell Tony to be sure. K와의 데이트에 한껏 들던 마이클은 직접 차를 운전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The house where my father was born. This is where they came. You know, Mary's in love. Handsome young Italian man. I won't allow it. It's wrong. It's wrong. He's out of spada lo. Oh my god. Michael에게 향하던 히트맨은 토마시 노이가 발각돼 버리는데요. Io te riconosco. Sei Mosca di Monteleri, un assassino. Toro un assassino. 계획이 들켜버린 히트맨은 그를 죽이고 달아나 버립니다. Carlo. Hey, this is Carlo, my old friend. I spent a lot of time in this. 오래전 경찰서장을 죽이고 은신했던 곳에 K와 함께 온 마이클. 자신을 두려워하는 K에게 피를 묻히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는데요. I swore I would never. But I loved him, and he was in danger. And then later, you were in danger. Our children were in danger. What could I do? You were all that I valued most in the world. Now I'm losing you. Anyway, you're gone, and it was all for nothing. I had a whole different plan. All right, I'll stop. I love you, Kay. Don't dread me anymore. I always loved you, Michael. And you know.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지만 이제 너무 먼 강을 건너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당연한 듯 사건은 시작됩니다. 바티칸에서는 새로운 교황으로 람베르토 대주교가 선정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바티칸 은행을 관리하던 카인즉은 엄청 큰 돈인 마이클의 돈을 빼내 사라져버렸고 강직한 신인 교황 때문에 입지가 줄어든 길데이 대주교는 이제 마이클까지 두려워해야 할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I have waited here by this pope. Different ideas. 죽어버린 토마시노의 시신 옆에서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는 마이클. 오직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으나 늪에 빠져 허우적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마이클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야속합니다. 뒤늦은 후회에도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I swear on the lives of my children. Give me a chance to it and I will sin. You look pale. Tell me right away. It's not just a bad banking deal. These guys are butchers. 빈센트는 마이클에게 루체시아 알토벨로 대주교의 연관 사실을 말하고 빠르게 손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Me too, maybe. Secret unknown. They're running things. I'm in their way. 방금 전 후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녀석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마이클. To keep everything from coming to them. It's not possible. Not in this world. Give me the order. You won't be able to go back. You'll be like me. Good. It's done. Because I can't do it anymore. Command me in all things. 마이클은 메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모든 권한을 빈센트에게 이양합니다. Nephew, from this moment on, yourself, Vincent Corleone. 부하들은 그의 손에 키스하고 마이클은 이제 조용한 삶을 선택합니다. 앤서니의 공연장, 콜리온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히트맨도 참석합니다. I know how you feel about me, but you can't say. For the opera. 마이클은 교황이 이모빌리아권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워하는데요. The Pope's doing exactly what you said you'd do. You should be careful. It's dangerous to be an honest man. You used to shower me with. 토니는 알토벨로에게 과자를 선물하고 여우 같은 늙은이는 코니에게 먼저 과자를 권합니다. È buono. 빈센트는 메리에게 이별을 전합니다. Don't be your father. It's not your father. Don't hate your father. The things I'm going to be a part of, you can't be around. After tonight, you won't see me anymore. You gotta understand, Mary.
You gotta understand. 공연이 시작되고 신부들과 섞여 히트맨이 들어옵니다. 히트맨은 마이클을 저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총을 조립하고 빈센트의 명령을 받은 히트맨들도 속속 타겟들에게 도착합니다. Spanker, fuck. Swindling everyone from the beginning. Fuck him. Don't look Casey, my friend. Carlo will pay him a visit at his home. Mary, take a train to Rome. Light a candle for the Archbishop. Prepara a dormire. 가장 먼저 돈을 받고 튀어버린 카인즈가 제거됩니다. 마이클을 노린 시실리아 히트맨의 총구가 타겟으로 향하지만 마이클은 교황 제거 음모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타겟이 사라지자 당황하며 그것을 피하는 히트맨. 한편 교황은 길데이 대주교가 준비한 독약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우 같은 늙은이 알토벨로도 코니가 준 과자를 먹고 죽어버립니다. 주교의 타르스 마피아 길데이 대주교는 네리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칼리는 루케시의 안경으로 그를 죽여버리고 자신도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성공적인 공연과 함께 피해 숙청이 끝나고 이렇게 마이클의 노년기는 평안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마이클을 노리던 히트맨의 총은 마이클의 어깨를 꿰뚫고 메리의 가슴에 박혀버립니다. 이 영화는 1990년작 대부 3편입니다. 감독은 프랜시스 코폴라 감독, 주연은 알파치노입니다. 3편은 1, 2편에 비해 긴장감이 떨어지고 알파치노의 연기는 절정에 다다를 정도로 훌륭했지만 다른 배역들은 왠지 모르게 겉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라는 영화가 전달하려는 비극은 3편에 의해 완성됐는데 화려한 영광을 그린 1, 2편은 3편을 위한 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난히도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한 강한 반감을 느끼며 자원입대한 마이클은 아버지의 저격 소식에 잠재되어 있던 가족애가 발동하며 어둠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렇게 시작된 피해 복수는 자신의 패밀리를 해하려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계속해서 세력 확장을 위해 네바다로 근거지를 옮겨 승승장구하지만 역시나 그를 노리는 세력들은 더 큰 피를 불러들이고 결국 패밀리가 아니라고 판단된 친형 프레더를 죽이면서 광기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그를 대적할 만한 조직이 없는 상황에 올라서지만 불안한 마음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고 언제든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자신의 손에 묻어있는 피를 씻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의 아들딸도 똑같은 피해값을 치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마이클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지만 피해빚이란 저승까지 따라와 자신의 발목을 잡는 떼어낼 수 없는 억겁의 업보 같은 것. 결국 자신은 살아남고 딸을 떠나보냅니다. 자신이 죽었다면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았을 거란 후회는 떠오르는 태양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그 어느 곳도 아닌 자신만의 감옥 속에서 쓸쓸히 괴로워하다 죽음이라는 신의 축복을 받아 지옥 불구덩이에서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 1편을 보고 나서 너무도 잘 만들어진 영화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건 마피아들의 살인과 사업을 정당화시키는 듯한 결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과 원작자는 그런 건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2편에서부터 폭력적으로 일구어진 마이클의 성공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족들에게 어떤 비극이 닥치는지 뼛속 깊이 느끼도록 만듭니다. 편당 3시간가량 되는 영화였지만 조금도 지루하지 않는 어쩌면 제가 잘라낸 부분 때문에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걸지도 모르는 대부 꼭 풀 영상으로 보세요. 이상 정우 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